네. 남편분이요, 성격이 완전히 외골수네. 맞아요. 뭐 하나만 알면 그것만 알아. 그래. 그래서, 언니, 남편분한테 솔직히 말해서 탈 잡을 건 없다? 뭐 바람을 펴, 솔직히 술안 들어와. 네. 안술못 먹지. 먹어요. 못 먹고. 술도 안 들어와. 그렇다고 해서 바깥으로 많이 도는 성향도 아니야. 맞아요. 희한하게, 우리 언니를 좀 사랑은 해. 아직까지도. 맞아요. 응. 근데, 그러니까 매정이 꽤막 아기자기한 사람은 못 돼. 맞아요. 근데 언니는 왜 이제 그게 숨이 막혀? 나 이제 그만 사랑해줘. 나 그냥 안 사랑해도 돼. 그만 좀나좀 내버려둬. 라는 속의 마음의 언니 외침이 있어. 너무 답답하대. 그게 저는 결혼하고서 아이 키우고 그 집에 있고 간간이 알바 정도만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남편은 회사집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젊었을 땐 술도 안 먹고 집에만 오고 가정적이고 뭐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런 게 오히려 좋았어요. 좋았는데 젊으셨던 좋았지. 네, 알콩달콩하고 자상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딴 친구들 신랑들 보면 술 먹고 늦게 들어와 뭐 돈만 있어 맨날 히덕거려 뭐 이상한 데막 가고 여자랑 술집도 가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가정적이어서 좋았던 건데 문제는 퇴직을 하고 나서도 집에만 붙어 있어요. 그러고 퇴직하면서 이제 저도 아이 키우고 애들 키우고 나와서 뭐할일 없나 심심하기도 하고 이제는 내가 돈좀 벌어야겠다 싶어서 사실 가게를 차렸거든요. 카페를 하나 이제 동네 쪽에다 차렸는데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이 남자가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뭐 괜찮은데 너무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좀 집에도 여러 번 전화하고 뭐 늦게 들어오면 좀 일찍 와라.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더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친구도 별로 없지, 워낙 집돌이었지, 회사 집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카페 차리고 나니까 제가 이제 손님이 늦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다가 늦게 이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CCTV 집에서 보고 있다가 이러고 보다가 야, 너왜그 손님하고 왜 이렇게 타종하냐? 아이고야. 야, 너 무슨 사이야? 하고 빨리빨리 집에 가야지. 그 자식은 왜 너랑 그렇게 수다 떨어? 빨리 집에 가라 그래. 이러면서 연락 오는 거예요. 아이고. 미쳐. 진짜. 너무 언니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 아니, 저는 숨이 막혀요. 숨이 막히고. 시킬 수밖에 없죠. 아니, 본인이 퇴직했으면 저라도 돈을 벌려고 사회활동을 하는데 그럼 좀 풀어줘야죠. 그쵸, 그쵸. 제가 그 사람한테 뭐, 믿음이 없게 행동한 것도 아니고, 전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 사람만 바라보고. 근데 이제 퇴직하고 나고, 이제 저도 또 돈도 벌고 싶고, 놀면 뭐 하나 싶어서 했는데, 이건 뭐, 감시가 도를 지나쳐요. 그리고, 뭐지? 조금만 좀 이제, 가게에서 이렇게 이런 CCTV 보다가, 이성 손님들하고 조금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 왜 이렇게 잘해줘? 아, 그 저는 그냥 서비스 정신으로 이렇게 좀잘 대해주고 해야지 또 계속 오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네 사랑방 같이. 그쵸, 그쵸. 근데 그거를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봐요. 쥐 잡듯이 잡아요.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그랬다가 저한테 뭐 서운한 거 있으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그걸 터뜨려. 터트려요. 어머,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그게. 그러니까 남편분이 솔직히 그냥 남자 이렇게 딱 보면 나쁜 건 없어요. 그냥 정말 다른 여자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바라는 이상적인 남자인데 이게 지금 남편분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 나머지 시간에 본인이 원래 했던 일, 못했던 시간을 다 언니한테 허비하고 있는 거잖아. 언니 그게 숨이 너무 막히고 그거 아니어도 숨이 막혀 죽겠는데. 그러면 언니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남편분을 가게 나오라 그래 그냥. 언니는 같이 있는 것도 치가 떨리고 하겠지. 힘들어요. 그러면 당신 못 믿으면 와가지고 옆에서 직접 보고 들어. 아, 차라리. 그 손님들 단골 손님들이니까 또 오고 하니까 남편 그냥 앉아 있어. 너 카운터에
그러면은 내가 무슨 대화하고 어떤 사이인지 그럴 거 아니냐. 내가 떳떳하지 않으면 오라고 하겠냐. 아, 맞아요. 직접 와서 보고 있어라. 그래 놓고 카운터 안 쳐. 그 언니 풀타임 언니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바 있을 거 아니야. 알바 있긴 있는데 이제 주로 제가 거의 다 하고 알바가 좀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좀 어려가지고 응대하는 방법 모르고 그냥 갖다 주고 뭐 이 정도지. 제가 이제 입담으로 이게 단골 확보하려고 이렇게 이제 일상적인 얘기 오셨어요 이러고 뭐 날씨가 어떻고 뭐 저기 회사 이 근처 분이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알바는 그냥 인사만 그냥 이렇게 하고 요즘 MZ들 뻔하잖아요. 그쵸. 그게 다 아니 조금 알바를 차라리 바꿔서라도 언니 중재 역할 할 수 있는 중간역 할 수 있는 알바를 하나 세워서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언니 바깥에 나갔다 와 남편한테 한번 카운터 봐야지 남한테 이거 카운터 맡기고 어떡해. 그러니까 나 잠깐 저기서 볼일 보고 올 테니까 여기 있어요. 나 당신밖에 없잖아. 당신이 이게 해서 기 살려줘. 당신이 있어야지 여기 어떻게 우리 둘이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 이거 뭐 미용실 잡아 갔다 올게 혹은 뭐 은행일 보러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앉혀놓고 남편분이 할 거리를 만들어줘 언니가. 차라리 그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좋아하고 뭐 그런 스포츠를 좋아한다. 네. 그럼 언니가 영화를 예매를 해주고 끊어서 보내버려 그냥. 그래서 그거를 하루 종일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한두 시간씩이라도 언니가 숨통 트이면서 남편분이 자꾸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게 언니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보내버려. 왜냐면 남편분이 지금 그냥 맘 편하게 쉬고 있지만은 않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본인도 열심히 본인 맡은 일을 위해서 사셨잖아. 근데 이게 없으니까 거기에 몰두했던 에너지를 언니한테 다 쓰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갖고 내가 막 성취감을 느끼고 막 이랬던 거를 느끼고 난 집을 퇴근하고 집을 갔어. 네.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 네. 그러니까 언니를 마치 일처럼 막 감시하고 내 관리 감독 하에 내가 원하는 방향에 내 와이프가 움직여줘야지가 맞네. 그게 아닌 모습이 자꾸 보일 때마다 언니한테 집착처럼 변하는 거야. 안 그랬었거든요. 분명히 퇴직하고 나서 희망도 변했어요. 근데 할래요 그렇게 언니야 그랬더니 아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아껴서 그래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일집 일집해도 언니를 막 괴롭히고 그러진 않았잖아.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뭐 중간중간에 일 텀에 전화해주고 하는 거 고맙지. 밥 먹었어? 네. 이런 거는 그리고 늦게 들어오면 일이 늦게 끝나서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이것도 고맙지. 저녁밥 맞춰 차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에너지 소모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니까 아내분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자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건 아내밖에 없거든. 영화도 끊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요즘에 뭐 골프면 이런 거 골프도 끊어주고 보내버려 그냥. 그래서 자꾸 언니가 뭐를 경기 같은 걸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끊어다가 보여줘. 당신 그동안 고생했어 이런 거라도 못했잖아. 한번 해봐 이러면서 자꾸 얼르고 달래. 근데 걱정도 있어요. 고민도. 그 가게에 나와서 그게 자기가 이렇게 털을 잡아서 아예 주저앉을까봐 털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언니 여기가 왕성하게 가게가 되잖아? 네. 그러면 당신 여기 터 잡아놨으니까 여기 잘 되잖아 우리. 그러니까 좀 내자. 내가 거기 가서 터 잡을게. 당신 여기 있어.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 그리고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할게. 왜? 나 보고 오는 손님들도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어머님이 늦게나마 내 그 금전의 운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버님은 퇴직을 했기 때문에 금전이 멈춰 있지만 우리 여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늦게나마 내가 활동을 하면서 또 주변에 그 인복이라는 그 기운 때문에라도 나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많아요. 잘 되죠 여기? 네, 잘 돼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손님이 끄는 게 보여.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도 있을 만큼의 나는 잘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돼. 제가요, 약간 사람을 그러니까 몰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가게가 이렇게 텅텅 비었어도 제가 들어가면 갑자기 어떤 손님들 막 들어와요. 신기해요. 그리고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 뵈도 네. 이 사람한테 말 걸고 싶고 그냥 괜히 좋고 한마디 섞으면 아, 이 사람이 너무 좋고 뭐 이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기운이 있는 분이셔. 그러니까 남편분이 좀 할 거리를 좀 만들어주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여보 이렇게 하니까 잘 된 것 같아. 나오니까 또 더 든든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해보자. 네. 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할 일을 만들어줘.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붙어있으니까 오히려 좀 떨어져 있고 싶고 저도 이제 애들 다 보내고 나 혼자만의 조용하게 이제 카페 차려서 손님도 이렇게 내 손님 만들고 돈도 벌어보고 좀 조용하게 뭐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이것 일초적 감시하고 CCTV 보고 또 언제 들어오냐 이러고 아니 밥을 이렇게 다 해놔요. 그럼 알아서 차려 먹게끔. 근데 저녁 손님들 퇴근하면서 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전화 오고 그 다음에 유유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들어오고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카페 아예 그냥 정착할까봐 겁나고 솔직히 저 떨어져 있고 싶은데 그 방법 최선일까요? 네, 지금 네. 왜냐면 남편 스스로가 그냥 온전히 회사만 다녔기 때문에 회사 말고는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없어. 맞아요. 네.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좀 띄워주고 인정을 해줘야 돼. 왜? 회사에서는 직급이 어느 정도 높았던 분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퇴직을 함으로써 이게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언니한테 그거를 조금 보이는 성향도 있고 밑에 직원들한테 지시하듯이 언니가 그걸 따라줬으면 좋겠는 거야. 지시받기 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역할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시 우리 노후 준비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잘 되면 이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 둘 다 너무 여기만 매여 있으면 시간 아깝다. 그러니까 당신도 취미생활 할 거 있으면 한 2시간, 3시간씩 나가서 하고 오고. 나 운동 다니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이 봐주면 나는 그동안에는 가고 싶어도 내가 불안해서 못 갔는데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있어주면 나 안심하고 나 갔다가 그 운동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자꾸 조율을 해줘야 돼. 남편분 보고 하지 마라 하면 꼬라지 낼 사람이에요. 맞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튕기고 되게 좀 그래요. 의심하고. 그리고 남편분 사전에는 이혼이란 없어. 이혼 입자도 꺼내지 마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불같이 변해버려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얼핏 제가 여기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빡친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이혼해. 나 이혼할 수도 있어. 이랬더니 불같이 화내면서 우리 집안에는 이혼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네가 감히 무슨 그런 얘기 꺼내냐고. 난리 났었어. 왜냐면 남편분이 내가 그동안에 내가 돈 벌어서 너네 이렇게 살게 하고 이게 너무 커요. 그 성취감이라든가 이게 너무 커. 근데 그거를 딱 꺼내는 순간 그게 다 무시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누구 덕에 이렇게 살았는데 감히 이게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소름 끼쳐. 차라리 얼르고 달래서 자꾸 칭찬해줘. 당신 고마워. 네. 뭐 이런 식으로. 솔직히 속에 없는 말이지만 맞아요. 방법을 바꿔 쓰셔야 돼. 근데 그게 보이시나 봐요, 선생님이네. 그래야죠. 저 지금 이게 달라져요, 그나마. 언니가 퇴직하고 나를 무시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볼 거 없으니까 나 무시하나? 지가 이제 돈 번다고 나가고 왜 자기가 한 행동을 언니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줘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거를 한 4, 5개월 반복을 하시면 남편분도 좀 안정이 되실 거예요. 원래 이게 되게 이런 손님들이 많아요. 퇴직하고 이런 문제로 부부 싸움이 많으셔가지고 힘들어하신 분들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많이 싸웠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쵸. 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거는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네.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